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와가지고 이것저것 입양을 했던 바로 네모난 수족관에 왔는데요. 오늘은 바다 달팽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종류가 무려 3가지나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입양했던 하얀 순둥이 뉴디 브랜치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바로 여기 있는 친구들인데요, 바로 챙겨갈게요. 자, 온 김에 나중에 니모항을 약간 꾸며서 이런 친구들도 넣어주려고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와, 색깔 이뻐. 와, 니모가 이렇게 커지는구나. 오, 여기 박싱 시림프.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섹시 시림프라고 합니다. 섹시 시림프. 살랑살랑 흔들죠? 우와, 얘도 이쁘다. 와, 망둥어 같이 생겼네. 이게 뭐지? 눈이 왜 이렇게 크지?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아나모네라는 크랩인데 말미잘이랑 같이 이렇게 공생해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아직 이것까지는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드디어 샵에 도착했습니다. 자, 예전에 보셨던 바로 이 친구 기억하시죠, 우리 여러분들? 이 바다달팽이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친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만의 컬렉션을 위해서 우리 바다달팽이 누디브랜치 종류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진짜 굉장히 이쁘고 신비로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선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꺼내가지고 우선 부을게요. 어차. 확실히 이렇게 봉다를 해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해외에서도 보고 사전으로도 보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보고 제가 진짜 키우고 싶었던 친구들을 오늘 입양을 해서 기분이 더 좋아요. 자, 알록달록한 친구들인데 따다 들어갔다. 자, 짜잔, 보이십니까? 자, 이게 바로 누디 브랜치 종들입니다. 자, 정확한 이름은 수족관에서도 알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나름 구글링을 해봤지만 정보가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서로 이제 동족 포식을 하진 않고 학명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공부를 해서 다음 영상 때는 더 정확하고 이 사육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육장 안에서 유기물질이나 해조류들을 뜯어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맨 위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키우고 싶었던 그 친구인데, 요번에 수입이 왔다 해서 낼름 끼어가서 입양을 해왔습니다. 약간 마시멜로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만은 최대 10cm에서 15cm까지 성장을 한다고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들의 번식 방법은 최소 1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까지 산란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르가 오늘 이 친구들이 물맛댐을 하고 수조에 넣은 다음에 한번 더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천천히 조금씩 푸딩컵 하나씩 5분 단위로 넣어주면 좋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자, 투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 투국의 친구가 마중을 나와 있네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온다며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저번에 입양했던 이 크레이피쉬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먹이 반응이 최고예요. 제가 한번 먹이 주는 거를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커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먹이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아쉽게도 투고기 한 마리가 탈피를 하다가 탈피 부전으로 한 마리가 용궁에 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나머지 한 마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투고기한테 먹이를 주었는데요, 자, 친구가 좀 멍청하지만은 이렇게 볼을 해치다 보면 먹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야, 어디가? 먹이 저기 있다니까. 확실한 건 냄새를 맡은 크레이피쉬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좀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와, 부채꼴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볼 때마다 항상 감탄을 하곤 합니다. 오, 그래도 왼쪽에 하나 떨어졌던 그 먹이를 먹고 있고, 아마 이것도 조만간 친구가 찾아서 먹겠네요. 아, 제발 제발 먹어줘. 오, 드디어 먹었어요. 참고로 이 어항은 30큐브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작은 사육통에 많은 생물들을 기른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먹이의 양이나 수질에 대해서 그리고 수온에 대해서 제가 항상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친구야, 여기 있어. 옳지, 먹자. 슝. 옳다. 보셨죠? 자기 몸통만한 바지락살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네 마리가 모두 입수했습니다. 자, 친구들이 유기물이랑 해조류를 먹는다고 하지만 오늘은 제가 딱히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적응하는 시간을 하루 이틀 더 지내기 위해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 갬, 민숭, 달팽이 중에 이 친구가 진짜 제일 이쁘지 않나 싶은데요. 가끔 물 위로 올라오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빠져나가서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꼭 뚜껑을 꼭 닫아놓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 친구는 사실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 봤는데 약간 자줏빛이 있고요. 등의 돌기가 가지가 좀 더 많고 쪼족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친구는 처음에 군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바다 외국 군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약간 양탄자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젖소 같은 느낌. 잘 길러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색다른 정보, 많은 정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수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저만의 이제 노하우와 저만의 사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도 이렇게 작은 어항에서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친구들의 정보는 다음에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